와, 21분이나 걸려? 진짜 처음에 아무것도 만약에 이게 아 행성 간섭이다. 우주 정거장이 행성 간섭 때문에 안 돼. 조금 위로 가야 된다. 행성에 이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패드의 미음 버튼? 나 엑스박스다. 그럼 엑스 버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어디야? 반대편이지. 반대편 아니네. 이쪽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가야겠네. 뭐 안 보여.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지? 됐다. 야, 이게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행성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브가 안 돼. 아, 펄스 엔진이 안 돼. 어디 가시는 거냐고? 우주정거장. 하이퍼드라이브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주정거장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른쪽에. 퀘스트가 우주정거장 가라에서 왔는데 왜 또 난리지? 왜 또 어디 가냐고 해? 왜? 니네 가라매! 와, 지금 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어느 장단에다가 지금 춤을 춰야 돼, 지금. 가라고 해서 보니까 또 막 이 파가 두 개로 막 가려져가지고 왜 가냐, 뭐 또 왜 지랄이냐, 그 난리 난리 치면서 막 진짜 침 뱉고 막 내가 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 반물질을 또 구매하시라고? 왜? 아, 진짜 그럴 것 같다. 진짜로? 진짜? 어, 53,000원이잖아. 이게! 야! 야, 저거 퀘스트 받아올 거 이 나쁜 새끼들아. 와, 퀘스트 받아오고 사면은 두 개 사고도 한 개 더 살. 아, 진짜 나쁜 새끼들 진짜. 은하계 무역 터미널에서 값비싼 원소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세요. 은하계 무역 터미널이 어딨지? 아, 나쁜 새끼들 진짜. 은하계 무역 터미널이면 아니 아니 아, 나 지금 그 거길 생각했다. 저거 말고 저 행성 앞에 그 행성 안에 이제 그 무역하는 곳이 있잖아. 거기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어, 헷갈렸어. 미안합니다. 어, 판매라고 하지 않았나? 뭐야? 어, 판매인데 뭘 판매하라는 얘기지? 자, 인벤토리에서. 아, 지금 전자증기 왜 만든 거야, 이걸? 네, 끝났네. 이거는 그냥 갔다가 그냥 대놓고 그냥 뭐 희귀 원소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희귀 원소 있나? 탄소, 이리듐, 상위 원소고 티타늄이 희귀 원소인데. 예, 티타늄 반물질. 반물질이니까 이걸. 와, 반물질 많이 샀다. 그럼 이거 만들 수 있거든. 워프셀. 예, 워프셀 만들 수 있고. 티타늄 한 개만 팔아보자. 쾌 지나가서 한선. 근데 저 쾌를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 겁니다. 내가 하도 애들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나의 플레이를 못 보여주고 있어. 만약 나의 플레이를 만약에 보여줬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을 거다. 존나 헤매고 있었을 듯. 백을 누르고 충전창을 여세요. B를 누르고 길게 부스트를 발동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방금 왜 자 하이퍼 드라이브를 이제 해서 가야 하는데 이걸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오프셀 한 개만 충전해서 저 갑니다. 저 이제 갑니다. 진짜 은하계 중심으로 가는 경로로. 잠깐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네? 어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위치고 그리고 은하계 중심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자유탐사 모드가 있는데 은하계 중심으로 가는 모드가 맞습니다. 어 꽤 뭔데? 88.9광년 여기서 워프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에러 생기면 그렇지 퀘스트를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퀘스트를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저게 퀘스트인지도 몰라 우리는. 어 왔다. 버그 안 걸렸어. 버그 안 걸렸어. 좋아. 저긴가. 블랙홀? 블랙홀에서는 블랙홀이 보고 싶나? 치. 그럼 보여주지. 일단 이 행성 중에 우리가 돈이 없거든? 제조법이 나와있음. 이제 제조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물질 제조법 획득하기 위해서 하이퍼드라이브 워프셀 추가 제작. 이제 제조법을. 그러면 이제 돈만 있으면 이제 워프를 많이 할 수 있거든. 돈으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좋아.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만들어지겠지. 전자증기. 어? 반물질 만드는 거 없잖아. 반물질 제조법을 얻어야지 우리는. 어디가서 얻지? 받으러 가야 되는 것 같다. 행성에 있다고. 잠깐 기다려봐. 여기 반물질 얼마 하는지 좀 보고. 다른 종족이군. 공범이야? 너 옛날에 본 듯하다? 그러네. 규산염을 준다. 헤리듐. 헤리듐? 헤리듐이 싸니까. 언어 침입자. 야 니네 얼마야 하냐? 참 나쁜 새끼들. 와 존나 당한 거 생각하면 뭐야 여기 더 싸. 아니지 그 반물질이 아니네. 전자증기네. 그럼 반물질은 거의 10만원 한다는 얘기네. 네 반물질을 잘 안 팔고 전자증기만 있으면 이제 반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와 레벨 3 V3 필요하다. 아 반물질을 10만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프네. 좋아 반물질 제조법만 알면 우린 블랙홀로 갈 수 있어. 맨 처음 튜토리얼 항성에서 바로 아래로 내리면 두 번째 항성으로 가면 퀘스트가 뜬다고? 어? 탐지됐다. 저기야. 생산시설에 1시간까지. 좋아. 가자. 펄스엔진! 퀘스트 가고 있잖아. 아, 나 진짜. 뭐. 생각할 시간을 안 주네, 아주.
아니 패드를 몇천 명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막 패드를 막. 근데 막 패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패드 던져 버리는 거야. 막 침 뱉고 막. 존나 막. 이제 아주 침이 아주 물같이 떨어지겠다. 침으로 세수해도 되겠다. 그만. 좋아. 14초. 여기서 한꺼번에, 어우, 점점, 이 대기권에 이렇게 날아야지. 좋아. 우주선은 나중에 바꿀 겁니다. 처음 거기서 좀 많이 캘걸. 여긴 어떤 행성? 뭐지? 나의 준 시스템에서 만든 컴퓨터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 상황에서 왜 동기화를 지금 해가지고. 어, 이 행성은 어떤 행성 하는데 바탕화면으로 갔어.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지? 나의 슈퍼컴이. 이거는 게임 문제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 여기 두 번째 행성 가면 되지. 좋아. 잠깐, 생산시설을. 이쪽 행성이 아니야. 이쪽 행성이야. 제도 찾았습니다. 어쩐지 안 보인더라고. 야, 그래도 이거는 조금 모자이크 덜 생긴다. 여기가 하늘이, 원래 우주가 원래 검은색이잖아. 검은색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게 성운 때문인가? 어, 저장이 잘 돼 있었어. 펄스 안 써지게, 뭔 펄스 안 써져. 어? 어쩐지, 모자이크가 안 생기더라. 난 뭐가 저렇게 뭔가 싶었더니. 그래, 모자이크 생겨야지, 이렇게. 이게 생겨야 되는 거야. 어쩐지 이상하게 난 여기가 뿌얘가지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모자이크 안 생겨. 여기 참 좋은 곳이구나. 점점 태화가 해가긴, 야, 니네 혹시 몰라. 내가 일부러 이럴지. 내가 일부러 지금 어리버리 까고 있는지.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또 튕길까봐 겁나네. 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어리버리 까는 건지도. 오늘 내 블랙홀 갈 수 있겠지? 어, 반물질을, 일단은 워프를 많이 해가지고, 어, 첫 번째, 그, 패스를 얻는 데까지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야, 니네 세상에 게임 잘하는 BJ는 많다? 나같이 엉뚱한 사람 본 적 있어? 어, 또 착륙하면 또 터질까봐 겁난다. 세상에는 정말 침 뱉지 마라. 세상에는 정말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어. 나 지금 알았다. 이 행성에 어, 스팸 경계심 적응. 아이 젠장. 미리 부셔놔야지. 말하지마. 어디야? 두 마리 나왔나? 장전이 자동으로 한대. 스처리야 고맙다. 개똥 싼다. 얘네는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오네. 그리고 귀한 티타늄을 주는구나. 자, 이런 거가 어, 스처리하고 맞다. 어, 플라즈마 런처 설계도다. 근데 저게 뭔지 모르지 난. 어, 뉴트리노 무능. 한 마리는 저쪽에 가가지고
여기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귀찮습니다. 어? 이거 아닌가? 고물상, 센티널 다섯 대 파괴. 비켜, 이거 찍어야 돼. 어, 이건 먹은 거네. 하나 저쪽 뒤쪽으로 굴러갔다. 한창씩은 급발 날리고 있는데. 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또 왔어, 저 새끼도 저거. 좋아, 일단 들어가고 봐. 자, 기술 먼저 얻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무기가 없어. 이 생산시설에. 내 발밑에 어딘가에 자동화된 기계가 알 수 없는 주인을 향해 반물질 제조법을 챙긴다. 됐다. 이제 센티널들도 다 가겠지? 내가 주인인 거 아니까? 이제 반물질 제조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난 이제 블랙홀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반물질을 만드는데, 워프셀 만드는데 다 들어간다. 자, 워프셀 만들어. 자 만들란 말이야. 반물질 만들어. 자, 워프셀 만들어. 이러면 총 몇 번이야? 둘, 넷, 네 번을 지금 워프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워프셀 함선에 하이퍼 드라이브 한 개만. 좋아. 아그동상아 고맙다. 센티넬 5단계를 왜 불러. 존내 터질라고. 재고 전송 확인 698. 야그동상아 고맙다. 가자! 블랙홀로! 아틀라스 V패스 1이 필요하네. 두 개 더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안 만드는 게 인벤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우주선보다 더 좋은 우주선을 발견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블랙홀 있습니다. 블랙홀이 우주 중심부로 좀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곳인데, 나중에 이제 공격력 좋은 그 우주선 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다 털어버리면 되거든. 하이퍼 드라이브지를 하자. 자유탐사모 두고 은하계 중심. 은하계 중심이다. 가자. 여기다. 어, 간식 중독자에 고맙다. 64.7광년. 행성 두 개에 단 하나밖에 없네. 오프셀 팔면 얼마냐고. 나도 그거 팔아본 적은 없어. 만들기만 만들고. 여기는 금방 오네. 어, 뭐야. 메이데이, 메이데이. 외계 모노리스 감지. 외계 모노리스 바로 저긴가. 어, 뭐야, 외계 모노리스다. 이건 뭐야 이거. 외계 모노리스는 저건 우리를 찾아라. 이야기를 들어라.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의 길로 가겠습니다. 출발. 47분. 저 속도로 가면 1시간 47분 걸려. 진짜 1시간 47분 걸려. 저기 이제 모노리스. 연료 부족. 연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 니켈 안 돼. 탄염, 탄염. 자, 이제 연료가. 이거 함선 왜 이렇게 펄스 엔진이지? 탄염 됐고. 발진 추진기를 플루토늄으로. 플루토늄은 지상이 있음. 지상이 있으니까. 탐염, 탐염. 지구 찾을 수 있냐고? 지구를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은하계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하수잖아. 아, 우리가 은하수 그 은하계인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같이 은하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 은하나 우리 은하수나 임마. 이쁘잖아. 저 달에 있나? 우리 은행이나.
다리다. 아, 여기 달에 있네. 27초. 이런데도 대기가 있다니. 저기 위에 저거는 물이 많은 행성인가? 블랙홀 가고도 또 거기 중심부까지 가는데 또 개고생해야 돼. 어! 잠깐 잠깐 여기서 잠깐 뭐 좀 물건 좀 팔고 갈게. 와, 센티널 광포한데? 여기 뭐 개짓했다가 우리 망할 수 있을 듯? 자, 슈트에다가 생명유지 풀튼 넣고 아까 얻었던 거 몇 개 좀 팔고 인벤 좀 비우고 아이템 판매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나중에 쓰면 몰라도 고정액은 고정액도 좀 많이 필요한데 이리듐 이리듐이 175개나 팔아버릴까? 이리듐을? 상위 원소인데? 팔려고 하면 좀 니켈 탐염 니켈 팔법 니켈 팔아버리자. 인벤이 너무 부족해. 너무 빔 강화? 지금 빔 강화 안 해도 돼. 아마 이리듐이 빔 강화하는 데 쓰는 걸걸? 여기다 모노리스 이게 메인 퀘일 거야. 어? 그래 여기 맞네. 아 이거 필요했는데 플루토늄 이게 발진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날려가지고 그 구리도 있어야 돼. 아 맞네 구리가 있어야 되네. 저 초록색 저거 뭐지? 얘도 또 뭐 갖고 간다 지랄한다 또 저거 지식의 돌. 아 또 감시질이야. 저 다 안 안 갖고 가 이 새끼들아. 아 밴댕이 소갈다. 갖고 갈까봐 또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안 먹었나? 어 이거 안 먹었네. 내가 왔소 모노리스요. 모노리스는 행성의 표면에 조용히 존재한다. 아틀라스에게 퇴짜를 놓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중심을 찾거나 마음 가는 대로 가라. 내가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우리도 널 돕지 않을 것이다. 이거 선택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틀라스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새끼들 자꾸 이렇게 하지? 처음에 선택이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걸로 했구나. 그러면 이거 선택지를 돌릴 수는 없나? 어떡하지? 처음 선택해서 제가 그냥 안 간다 해가지고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리셋을 어떻게 자유선택을 골랐는데 처음부터 다시 내가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다시 저 새끼 왜 저래 또. 그래 퍼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딴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중심부로 갈 것입니다. 리겜을 하긴 누가 리겜을 해.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지금 짜증나네. 잠깐만 여기 어디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퇴짜 나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다면 퇴짜 놓으면 되지? 네 선택은 하고 가겠습니다.